아, 요 문제. 요 가수는 서로 같다가 문제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모든 자외선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여러분, 가수가 같다는 게 뭐예요? 숫자 배열이 같다. 그쵸? DNA가 같으니까 숫자 배열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23, 뭐 237이다. 그러면 23.7이다. 2.37이다. 이런 것들이 가수가 같은 거잖아요. 2370이다. 이런 것들. 2370이다. 가수가 같죠. 자릿수만 다른 거예요. 자릿수만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an 플러스 1분의 an은 1하고 104이다. 자, 시그마, 자,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어? 무한급수네요. 이게 500이다. 무한급수가 500이다. a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가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빼주면 가수가 같은 걸 이렇게 빼주면 정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냐는 요게 결정을 해주네요. 자, 이 모든 양이 양수라고 하기 때문에 am 플러스 1을 양변에 다 곱해봐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을 양변에 다 곱하니까 여기는 am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곱해주면 an이 되겠죠. 자, 어느 게더 커요? am 플러스 1이 더 작아요. an이 더큰 거예요. 점점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수가 서로 같다. 자, 빼주는데 어디에서 얻은 걸 빼주냐면 log an 마이너스 log 자, 요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예요. an 플러스 1. 자, 빼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정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즉 이게 뭐가 되냐면 log an 플러스 1분의 an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기서 log 성질에 의해서 an 플러스 1분의 an이 된다. 이것이 정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번 조건에 의해서. 그럼 양변에 여기에다 나의 조건에 로그를 취해봐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이죠. 로그 an 플러스 1분의 an이죠. 그리고 로그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예요. 2. 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이 0이죠. 0. 그런데 0과 2 사이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수는 자연수 1 하나 딱 하나 있네요. 아.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수가 서로 같으니까 빼서 정수가 돼야 되는데 요건 성질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정수니까 요게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요게 1밖에 안 되는구나. 0과 2 사이니까. 따라서 요게 1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분의 an이 얼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0이다라는 얘기예요. 10.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은 자, 10분의 1 an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an 플러스 1 곱해주고 10으로 나눠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점화식 나왔네요. 그렇죠? 공비 R이 10분의 1은 등비수열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A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한등비급수네요. 그렇죠? 공비 R이 지금 10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R분의 A가 되는데 이 R이 얼마인 경우에요? 10분의 1인 경우고 요게 그 값이 얼마라고 준 거냐면 문제에서 500이라고 준 거니까 A는 10분의 9 곱하기 50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0. 5945니까 45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선생님, 이게 다른 풀이가 있습니까? 예, 다른 풀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수함수를 좀 아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수일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는 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간혹 합니다. 요게 가수함수를 좀 알면 좀 이해하기가 좀 훨씬 좀 편한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 풀이로 그 풀이를 좀 안내해 주도록 하죠. 자, y는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지표와 가수로 썼을 때 만약 n 플러스 알파였다. 지표와 가수였다. 그러면 요게 n이 되는 거죠. 빼주니까 바로 요렇게 되면 요게 가수가 나오는 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log x의 가수가 나오는 가수함수가 되는데 요 그래프는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1이다. 여기가 10이다. 여기가 100이다. 물론 간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1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원래 그래프가 log x의 그래프가 자, log x가 여기 1에서 10까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log x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1에서 10까지라면 그래 바로 log x 그대로 그려지는구나. 그런데 10에서 100까지라면 10에서 100까지 10이면 어떻게 돼? log 10 마이너스 log 10이니까 0이죠.
10일이니까 아 여기서 이게 빠지니까 그대로 또 여기서 이렇게 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00에서 1000까지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것은 1000이에요 1000.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요런 모양. 물론 이 간격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간격을 매우 줄여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x가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을 때 로그 x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x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점 얼마 얼마 이런 값이 되겠죠. 1.0부터 1점 얼마 얼마 되는 값이니까 가우스의 값은 얼마? 1이 되는 거잖아요. 1을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빼준다면 보세요. 이런 거에서 이제 y equal log x 마이너스 가우스 log x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알고 있고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 문제에서 이걸 적용해서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과 10이다. 그러면 log x가 이런 부분에서 가우스 log x가 이게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로그 x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예, 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로그 x가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요런 범위 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y 콜 로그 x. 자, 로그 x의 가우스 값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00 사이에서는 y 콜 로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x의 그래프를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그려주면 여기를 지난 요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20에서 100까지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예, 그려보다 보면.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1이 있으니까 여기 10분의 1. 그래서 요렇게. 여긴 지나. 여긴 또 뭘까? 그 다음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여긴 100분의 1.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촘촘하겠죠. 예, 굉장히 촘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한히 이렇게 겹쳐져 있다.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렸냐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예, 지금 앞에 문제도 사실 앞에 풀이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 풀이도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y equal 어떤 값이 있다. 예를 들어 0.3010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2.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여기가 뭐냐? 200이 되는 거야. 200. 200. 자, 그러니까 요게 y 이퀄 0.3010이니까 와, y 이퀄 0.3010이니까 자릿수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20, 아 여기가 2면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200이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여기다 10분의 1 곱해준 거예요. 10분의 2, 즉 다시 말하면 0.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1에다 10분의 1 곱하면 100분의 2, 즉 0.0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 숫자 배열은 같으면서 자릿수만 다른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am 플러스 1이 am보다 이렇게 작다.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이게 어떤 값이 나왔는데 자, 이제 모른다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여기가 a1이에요. 여기가 a2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고 A3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200, 20, 10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아, 공비가 10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 줄어드는 거구나. 1-R분의 첫 번째 항 A1. 네,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얼마예요? 이게 500이다 라고 해서 A1이 얼마 나왔었죠? 450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니 A1이 여기 있는 450이었던 거예요. A1이. 그러면 A2는 뭐가 될까? A2는 이게 45가 되는 거고 A3는 바로 이게 4.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질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씩 곱해주는 거예요. 10분의 1씩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이 그래프 가수에 대한 가수함수 가수가 서로 같다. 가수가 서로 같다. DNA가 다 같은 것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 아, 10분의 1, 공비 10분의 1, 바로 끝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면서 이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를 풀었죠. 예, 됐습니다. 뒤에 문제들이 조금씩 무거운 것도 있는데, 요렇게 문제만 나온다면 조금 가벼운 느낌도 들 수가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요. 됐습니다. 무한등비급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 2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 미분을 하고 a를 대입해서 ln